안녕하세요. 아니 누가 나한테 저만 잘 보는데 뭐 좋을지 있냐고 그랬더니 죽었다고 웃으면서 아. 뭐 그 말 듣고 한참을 웃었다는 거야. 아 댓글에. 어, 네. 나 좋을 점 없어요. 좋을 점 없고 그 사람 올 때 올 때 행동 따라 나도 딱 나도 이렇게 틀려져요. 차분한 사람이 오면 차분하게 점을 보고 뭐 그 사람이 목이 안 나오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좀 막 막 산만하고 시끄럽고 막 저렇게 막 여기서 우락증이 나고 막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런 행동이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도 오히려 좀 많이 하고 나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제가 또 안 되더라고. 아니 사람이 결혼해서 그치 결혼해서 남편 밥 먹는 게 제일 편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치. 아니 남편 밥 못 먹어. 천하 없어 남편만 못 먹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남편하고 나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더라도 각자 플레이야. 남편 따로 나 따로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 나 오늘 처음 언니 처음 본 거야. 네네네. 응? 네. 근데 그냥 그 미련 때문에 소리를 정리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애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때문에 그랬던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뭐 양쪽 가족들 뭐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이미 둘만의 관계는 이미 끝났잖아 둘로 봤을 때 언니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속에서 지금 가슴에서 남편이라면 이미 내 30대 40대 치가 떨린다고 언니 니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남편 단어가 그 언니는 좀 밖으로 돌아다니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남편은 일이 안 풀리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 돈을 기대하지 말라고 아까 말했던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생계유지는 내가 해야 되거든. 그 말을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참 똑소리 난 사람이 왜 남편 봤을 때는 똑소리 나게 남편을 못 골랐어요. 뭐 사람이 뭐 내 마음대로 골리는 건 아니지만 왜 그랬어? 어 그때는 뭐 어렸었고 순수했었고 뭐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언니 그냥 언니 나이 남편하고 말을 하자면 몇 살 때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뭐 틀면 틀고 맞추면 맞추고 내가 지금 아빠 죽겠으니까 그냥 나온대로 할게. 네. 이미 32, 33, 34 그 무렵부터 나하고 남편하고 근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부터 그냥 내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남의 남편으로 생각하면 돼. 응?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몰라? 네. 남편하고 이혼은 안 했죠? 네. 이혼은 안 했는데, 그 젊은 나이부터 만약에 결혼을 빨리 했던, 늦게 했던,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언니가, 어? 남자의 운이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얼굴은 이뻐서 남자가 줄줄줄 딸지는 몰라나, 나를 매겨주, 나를 매겨주고, 네. 나를 좀 아프지 않게 나를 이렇게 보듬어줄 그런 남편은, 남자는 없었단 말을 하는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일찍이 끊어졌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치는 사람이 내 남편으로만 끊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언니는 내 남편 끊어지면 또 다른 남자 만나야 되고, 네. 또 다른 남자 끊어지면 또 다른 남자 만나야 되고, 또 다른 남자 끝나면 또 다른 남자 만나야 돼.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남자를 홀리는 재주가 있어. 제가요? 언니가 요짓을 해서 뭐 홀린다든지 그게 아니라 네. 가만히 있어도 언니는 인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쩌면 그리 인덕이 없어가지고 정말 눈물 깨나 흘리고 사는데 언니는 남편 없어도 나 자신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남편 필요 없어. 네 도움 없어도 나는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있어. 네. 그 마인드도 이미 된 사람이고 네. 네 없어도 나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 네.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니가 남편한테 기대고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남편한테 매달리고 그런 게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지금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언니 점점 물어와요? 아니요. 못 알아들었어.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그나마 남편 역할을 해주네요?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니요? 네. 해줘요. 그렇게 말한다면 언니 네가 욕심 많은 거예요. 아... 언니 네 쪽만 무조건 네만 잘났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의 뒤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네. 언니가 이만큼 버티고 왔어.
그래서 내가 잘한다, 뭐 못한다. 왜? 이것도 네 마음이 말해준다고. 그래도 나한테 돈을 주든 안 주든 그 상관없이 네. 그냥 있는 자체가 한 자락의 의지가 된단 말을 하는 거지. 마음적으로 의지는 그걸 말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네. 나는 좀 그냥 나부터 네. 뭐 애인을 만나서 뭐 뭘 돈 뜯어먹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언니 사주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냥 내가 그 남자한테 남자가 착하면 되지요. 나는 그런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뭘 어떻게 뜯어먹고 또 언니 너도 뭐 뜯어먹고 싶은 생각은 네네, 없어요. 네네. 그냥 너는 누구든 성격이 칼이에요. 네. 여자 치고 너무 칼이에요. 맞아요. 너무 완벽하려고 또 성격 자체가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주의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밖에 나가서는 내가 뭐 이렇게 할지 모르려나 일적인 면은 되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집에서도 내가 밖에서는 뭐 그런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애들 앞에서 전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런 엄마의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네, 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성격이 뭐 결혼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똑순이라고 해야 되잖아. 어렸을 때부터 똑순이었기 때문에 이 성격은 변하지는 않을 거야. 응? 근데 뭐 굳이 뭐 뭐를 물어보러 왔어?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막 언니한테 뭐가 되게 나쁘고 뭐가 무너질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당장 뭘 정리를 안 하면 뭐가 깨질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안 들어와. 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언니 너는 힘들어도 스스로가 다 뭐, 일을 즐기고 사는 여자라고 말해야 되지? 네, 네. 스스로가 즐겨. 또 즐기는 데다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을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즐긴다 할지라도, 일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게 뭐 오다라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네. 오다가 없으면 진짜 그 곤욕스럽거든. 그러면 언니 네가 남편 원망 안 할라 그래도 스스로가 원망을 하게 되거든. 근데 착착착착착착 나간단 말을 하는 거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한테 크게 뭐가 잘못되고 뭐 자식이 속색이고 그런 게 안 비쳐요. 네. 나한테 안 비친다고. 뭐 비치라 말해줄까 뭐 말까 하지. 뭐 안 비치는데 왜 전 보러 왔냐고. 아,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저 스스로가 극복하고, 저 혼자 이제 열심히 해서 애들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저 스스로 벌어서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지금 벌써 따로 산 지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다 되고, 서류상 만났어요. 아, 그래서 아까 그 말이구나? 네. 무늬만 부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서류상에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물론 지금까지는 아이끼들이 1순위여서 근데 서류상에 붙었다고 정리한다고 해서 둘이 연락할 것을 안 하고 서류상에 또 정리 안 할 것을 안 했다고 해서 뭐가 틀려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 부부라는 그 단어로 묶여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택은 언니 목이에요. 언니 목인데 그 서로가 언니 다리를 잡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언니 마음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나도 새처럼 그 사람 밑에 저기 올라서 있지 말고 그냥 나도 새처럼도 날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생기지만 뭐 그 서류상에 딱 뭐가 있어서 언니가 뭐 딱 나쁘게 보이거나 그런 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떤 결정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근래 들어서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근데 희한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냥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약간 잘 참고 살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 아들. 아들? 네. 이 아이가 잡고 있네. 뭐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니 그하고 틀리게 잡고 있다고요? 애들이 이 부부 끈을 네. 한 둘째가 놓지를 않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애들 그 수 자체가 둘째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사주에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아버지를 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수에.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이혼하려면은 네. 아마 힘들 거고 네. 이혼하려면 네. 한 2년이나 더 있어야지 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든 말든 하지 올해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이게 뭐예요? 자꾸 이게 뭐예요?
저요? 어. 일, 한 일? 응, 일이 네. 뭐, 이거 뭐예요, 이게? 아, 저는 이제 보험. 아, 이게 보험이에요? 네. 이렇게, 뭐, 저기 하는 거? 근데 언니는 이치상도 보험에서 쫄따구가 되지 말라는 사주인데,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내가 그, 어느 정도 올라가라는 사주거든. 예. 누구한테 지고 못 사는 사주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또 일적으로는 되게 철두철미한 사주를 가지고 있고, 네. 또한 인터까지 있어서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네. 또 언니 스스로가 나태하지 않고, 언니 스스로가 전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성격이 전진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니는 내가 좋아할 때까지 일은 하실 거야. 어? 뭔데 저 일 지겨워. 뭐가 지겨워. 그냥 언니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늘은 하루라도 즐겁게 살자. 네. 오늘 하루 인상 쓰고 살 필요 뭐 있어. 오늘 하루 그냥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 뭐 어깨야, 아이고 내 인생은 왜 남자 복도에 지질이 없어 이렇게 살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얘기 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애들도 컸고 애들 잘 키웠네요. 네네. 애들 이제 뭐 딸도 지금 컸고 28. 독소리 나게 키웠네. 애들도 어쩌면 준엄마 성격과 똑같이 닮았어요. 응? 뭐 점을 보면서 언니 뭐를 조심해? 언니 뭐를 조심해? 그런 게 들어오지가 않아. 그냥 성격 자체도 응? 그 남한테 꾸지 말고 빌려주지 말자는 네, 성격이야. 네, 맞아요. 주위가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 보면서 뭐 그냥 아 여자로서 고생은 많이 한다고 속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 고생을 언니가 고생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냥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 꼭 뭐 꽈를 먹고. 맞아요. 응?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그런 거야. 뭐가 나쁜 게 들어야지 뭐 말을 하든지 말을 뭐 어쩌든지 하지. 아까 그러고 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나 남편하고 성격이 정반대로 가지고 있어요. 언니는 얼굴만 이쁘고 손이 커요. 대범해요. 남편은 성격이 저는 언니하고 반대예요. 애기.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남편한테 오냐 이렇게 해야 될 남편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것도 언니 성격에 못 맞춰요. 네. 비유 못 맞춘다고. 그래서 아마 아니 때려쳐. 그리고 때려쳤을 거라. 답답해요. 근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언니 성격이 일하기도 싫고 어떻게 애들 그런 게 안 들어와서 좋다고. 그리고 성격이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언니가 돈복이 없다면 그거 상관이 없어. 근데 돈복도 있고 리더신도 있고 다 고로 다 갖췄어. 못하려고 무단 기백에 전 보러 와 정처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결정을 이제 내려야겠다 정말 그 생각을 정말 결정을 내려가지고 2년만 더 있다가 해요. 지금 하지 말고요. 2년만 더 있다가 언니 조금 언니가 조금 더 누구를 틀 때 내 사주가 조금 누구를 틀어질 때 그때 해요. 그러고 나면 훨씬 더 좋을 거야. 근데 왜 이 말 하냐? 올해는 내가 이별을 가지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별을 가지란 수에 없을 때 이별을 했을 때는 언니가 또 마음에 상처를 또 받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마음을 상처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꼬일 수도 있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가 문서 도장 찍을 운은 없다는 소리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아 그래요?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 뭐, 지금까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있는 자체도 이제. 아, 이제 말했잖아. 네. 지금까지 서류상에 이렇게 있었으니. 네. 굳이 언니가 막 머리냐 막 이렇게 해골에 지 안 놔도 된다고. 그냥 지금까지 살듯이.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같은 집에서 뭐 각방을 쓰고 그렇게 안 보인다고. 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 맞아. 그렇게 살았다고. 언니는 언니 일을 충실히 하면서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했지. 네 자식 아니라고. 네. 신랑 자식 아니라고 말을 하자면 언니 마인드가 그렇다고. 네, 맞아. 내 자식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 와서 키우고 왔으니 고생 많이 했고 또 그 조금 2년만 더 있다가 이혼해도 늦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지. 살고. 그렇지. 일부러 뭐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그래요. 대단해요. 몇 살이에요? 여자 쓰면 되나요? 그 나이 있어 나이. 아 저 요즘 사람들은 물어보면 나이는 말 안 하고 맨날 무슨 생년월일은
어? 나보다 어리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많게, 뭐, 많게 보기도 하고, 어리게 보기도 하고. 여기 생계를 좀 써라. 이 고집을 누가 말려? 이 고집 몰라. 대한민국 사람, 이 고집 말리기 힘들어. 내가 덕품만 진짜 해. 내가 덕품만 써. 누가 나를 건드렸어. 너 두고 봐. 너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너, 만약에, 뭐, 3개월 딱 끌어내릴 거야. 예를 들어, 5개월 딱 끌어내릴 거야. 당신 해, 그거. 그만큼 고집 세단 말을 하는 거야. 좀 제가 세긴 하죠. 많이 세요. 많이. 근데 뭐 고집을 세서 남들한테 민폐를 끼칠 것 같으면 말을 하는데 민폐 끼치지 않는 내 주관을 갖고 사는 사람한테 뭐라 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네, 맞아요. 어? 마인드 자체가 여기서 서럽거나 뭐 여기서 힘들거나 그게 안 나온다고. 여기서 그냥 룰루랄라 룰루랄라 일할 땐 신나게. 뭐 짜증도 나겠지. 근데 그 짜증나는 거 집에까지 끌고 가지도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해소해보려고 간다고.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그런 엄마라고. 근데 언니한테 뭐. 응? 저는 그런 게 조금 답답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말 진짜 하고 싶으면 네. 지금 하지 말고 네.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말 동거해. 올 연말. 올 연말에요? 어. 그러면 싹 쓸어가 버려. 알았지? 네. 그러고 나면 또 내가 또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내 나쁜 기운도 또 같이 쓸려가.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아, 감사하죠. 많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 사람한테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정말 1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이거 X가 되는 거야. 근데 언니는 잘 안 해도 사람 자체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얼마나 복이에요. 그거 큰 복이에요. 그쵸? 네, 정말 그런 건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하고 살으세요. 정말로. 어? 또 마인드도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내 부모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오케이? 또 부모가 아무리 그런 마인드를 줬다 친들 내가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으면 보라면 깡이야. 어? 오케이? 네. 마인드 자체도 좋아요. 됐죠? 네. 그거, 감사합니다. 전볼 것도 없는 사람 전부라서. 끊어, 씨. 끊는다. 끊어, 씨. 나 망했어, 씨. 아, 저는 저 나름대로 그걸 정말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영아, 아까!